몸에 장착하면 본인이 가진 힘보다 더 강한 힘을 낼 수 있는 로봇 옷이 개발돼 의료와 복지 분야 등에서 활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월 일본 최초로 로봇 옷을 도입한 병원입니다. 로봇 옷을 입으면 걸을 수 없는 사람이 혼자 걸을 수 있습니다. 다리를 움직일 때 뇌에서 다리 근육으로 전기 신호가 흐르는데 이 신호를 로봇 옷의 감지기가 수용해 전동기에 지시합니다. 다리를 움직이려고 생각하는 것과 거의 동시에 로봇 옷이 움직여 다리의 움직임을 도와줍니다. 상가이 교수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것은 전신 로봇 옷입니다. 간병하는 사람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로봇 옷을 입으면 몸무게 60kg의 남성도 가뿐히 들어서 옮길 수 있습니다.